언니들 이거 살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. 오늘은 공기청정기. 이것은 광고가 없지만 광고를 항상 바란다. 사실 진짜 광고가 들어와도 참 열심히 합니다. 광고 없는 여인천하 리뷰 영상 살까 말까 오늘은 공기청정기 편이에요. 공기청정기 다 있나요? 있죠. 네, 있습니다. 아, 요즘에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쵸? 맞아요. 필수 과정이 됐죠. 특히나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인데 코로나도 코로나고 막 이러니까 문을 열고 살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맞아. 근데 공기청정기랑 사기 전에 눈에 밟히지만 사고 나면 눈에서 어디 있는지 보는 것 같아요. 먼지만 쌓여있는 우리 청정기야. 미안하다. 필터 갈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사기 전에는 되게 민감하다. 뭐 사지? 없으면 큰일 나고 환경을 뭘 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미세먼지 속에서 우리 애는 잘 클 수 있을까? 막 그러는데 지금 집안에 어디 위치해 있는지 기억나는 사람이다. 어디는 있어. 어디에는 돌아가고 있다. 관리를 못해주고 있네요. 필터 갈아야 돼. 공기청정기가 더러울 수 있어. 뭐 써요 브랜드? 전 다이슨이요. 샤오미 거 두 개. 나는 샤오미랑 위닉스. 근데 여기에 부르주아라고 썼는데 위닉스 비싼 거예요? 몰라요. 남편이 샀는데 싸게 샀을걸? 아 그래요? 오 다이슨. 디자인이 이쁘잖아요.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? 네. 그 선풍기 거. 선풍기. 실제 사용자 김토토가 말하는 다이슨 공청기. 어때요? 공기청정기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알 수는 없어요. 아 디자인 감성이다. 인가요? 그냥 뭐 필수템 같은 느낌이지. 걔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눈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겁나 추워요. 추워. 이게 선풍기 겸 공기청정기가 되잖아요. 그 날개 없는 선풍기 겸 이게 되다 보니까는 막 지 혼자 감질하고 막 하고 돌면서 바람이 엄청 나오잖아. 추워. 아 그래. 다이슨 이렇게 돼 있으니까. 샤오미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돼 있잖아. 맞아.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. 우리는 직방이어서 항상 반쪽으로 돌려놓지 않고 추우니까 그래. 다른 데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지. 장점은 뭐가 있어요? 어플? 어플은 다르지 않아? 장점은 좀 이뻐. 감성? 디자인이. 내 생각에 다이슨은 청소기도 써보고 공기청정기도 써봤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. 그래. 막 생각만큼 광고에서 막 샤바바 이런 거는 써다 보면은 그냥 LG가 짱이구나. 가격 LG구나. 샤오미를 언니도 있고 저도 있는데 저는 그 버전이 달라요. 둘이가? 네. 안방에 있는 거 약간 좀 처음에 거? 나온 거. 작은 언니랑 있는 거. 거실에 있는 거 좀 큰 거. 왜냐면 거실이니까. 그치. 넓어야 되니까. 샤오미 산 이유. 나는 그냥 그거 선물로 받았어. 집들이 선물. 저렴하니까. 네. 저렴해요. 가성비가 괜찮아요. 가성비 좋아요. 그런 걸로 좀 샀죠. 그러면 선물할 만도 하니까는 괜찮네. 그치. 공청기 두 개 보유자. 왜 두 대를 사셨나요? 저 원래 한 대였거든요. 근데 그땐 집이 작았으니까 하나를 썼었어. 근데 이제 집이 넓어 맞아요. 그래서 안방에 하나 더 둬야겠다. 그래가지고 집들이 선물로 받았죠. 나도 거실에만 있었거든요. 또 어느 순간 안방에서 일어나 보면 조금 쾌한 냄새도 나는 쾌쾌하고 집총 3번 하잖아. 공기청정기 두고 나서는 조금 그런 게 덜해졌지. 맞아요.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안방에도 놓고 거실에 놓고. 진짜 공기청정기가 일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? 남편 방금 꼈는데. 아 진짜 울렸어? 아 진짜 그게 됐어? MSG 좀 칠게요. 나는 고기 구웠는데 우리도 요리할 때 빨간색 미친듯이 올라가잖아. 네 그럴 때. 아 근데 또 올라가는구나. 네. 다이슨은 바람 세기가 세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하고 있다가 꼭 요리하면은 막 10까지 올라가서 그런 걸로. 아 이게 그래도 일은 하는구나. 일하고 있다. 난 일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. 그 필터 바꿔봤어 네가? 안에 먼지 쌓여있어. 야 미닉스 죽어. 장난 아니야? 진짜. 나 진짜 이랬다. 이거 저 빨리 바꿔야 돼. 이거 그러면 공청기도 없이도 살 수 있나요? 진심을요? 아 잠깐만 몇 년을요 이거 짜 인생을요? 늙어 죽을 때까지요? 이게 이제 공청기 살까 말까에서 약간 사는 쪽으로 요즘 아니 이거는 무조건 사야지. 그쵸.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 청소한다고 창 밖을 열었잖아. 네. 사실 열어도 금방 닫아야 돼. 미세먼지 때문에. 맞아. 이제는 문을 열고 못 나간다고 하잖아. 맞아. 옛날엔 제가 환기식 밖에 나갈 때 문 조금 열어놓고 나가고 이랬었는데 지금 나갔다 오면 여기 먼지가 이만큼 쌓여있어. 맞아. 그런 것도 있고 또 요리도 하고 하니까 있으면 좋다.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같이 들어있는 거. 같이 있는 거. 근데 저번에 건조기도 그렇고 한데 합체가 되면 살짝 성능은 떨어져요. 그래. 근데 가성비나 뭐 그런 거는 괜찮은 거지. 그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그래서 안방에다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거실은 그냥 에어컨을 돌려도 괜찮고. 근데 여러분 공기청정기 원효대사 썰 아시나요? 몰라요. 뭐야? 그 사람이 공기청정기를 사놓고 비닐도 안방에 갖다 놓고 진짜 깨끗해진 것 같아. 그러니까 샀으니까 이게 사기 전에는 굉장히
화장이 이게 엄청 길어가지고 하고 나면 솔직히 눈에 안 보이잖아. 그치 그치. 알고 보니까 필터 안 이거 까지도 안 한 거야? 이런 게 많다 보니까는 생각하기 나름이다. 이렇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. 그치. 믿는 거지. 맞아 맞아. 맞아. 근데 요즘엔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. 많이 나와. 먼지 안 씻어도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. 반려견 그 먼지랑 털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너무 좋아지는 거 맞아. 맞아. 그러면 이제 렌탈과 구매가 있는데 구매한 거죠? 전 구매인데 근데 요새 그런 게 있더라. 렌탈을 해도 만약에 24개월, 36개월 쓰면 이게 내 걸로 되는 거야. 그래. 렌탈도 잘 나왔더라고. 돈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. 이게 나중에 또이또이 나지 않으면 이게 조금 더 싸. 무조건 기본 36개월 이상 쓰잖아요. 그렇죠. 3년이 금방 가요. 제 안마 의자도 끝났잖아요. 그런 것처럼 렌탈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새 거가 제일 좋은 그래. 거. 그래. 맞아. 맞아. 공기청정기 잘 고르는 꿀팁 첫 번째. 우리 집이 몇 평인지 거실에서만 쓸 것인지 아니면 안방에다도 놓을 것인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평형에 맞춰서 구매를 해라. 맞아요. 두 번째. 국내 공인 기관 인증되어 있는지 그 필터를 쓰는지 체크를 하라. 요게 이제 필터가 중요하네. 그러네 필터. 관리 잘하세요. 난 이런 거 잘 못해. 우리 셋 다 지금 문제야. 우리 자 오늘 이거 찍고 집에 가서 공기청정기 저기 씻읍시다. 오빠 이거 보고 있지?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 우리 집에 맞는 공기청정기가 뭔지 또 렌탈할지 구매를 할지 한번 알아보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. 할지 말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물어봐주세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. 광고 안녕.